아, 이분 누굽니까? 아니, 잠깐만. 이분 누굽니까? 오! 아니, 잠깐만. 아니, 코치님! 아, 요즘 누가 되세요? 아유, 코믹해. 센터 본능이 센터 본능. 일본 A매치 스페셜 코치를 모셨습니다. 머리로 저요. 밀고 들어갑니다. 현역 선수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고. 이게 정대세예요. 야, 정대세 선수가 왔네요. 저는 어디 앉을까. 정대세 선수는 뭐 은퇴한 지 얼마 안 돼서 피지컬 좋거든요. 네네. 아직도 살아있어요. 어, 네. 어디 가자? 어디 가자? 오! 오! 일놀이인가? 어, 여기 왜 왔습니까? 여기 앉으려고. 아! 아, 코치. 정규직, 정규직. 코치 자리. 정규직! 정규직! 아, 여기 이렇게 달라고? 여기 의자가 있으면 여기 앉으려고 했는데. 에이, 어, 저기가. 여기는 예, 뭐, 자리가 없습니다. 아, 예, 그거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시고. 야, 이리로 내가 계단도 있잖아, 계단. 아, 본격적이에요. 예,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오늘 가장 변수가 심한. 아, 근데 피지컬은 좋죠. 은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네. 자, 몇 위 자리를 노릴까요? 공격 본능이 있는 정대세. 등번호가 14번이니까, 여기. 예. 어, 등번호 14번. 등번호 14번. 13위 누구죠, 지금? 13위 장정민인가요? 모른 척하고 있죠. 장정민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어요. 예, 네, 장정민. 모른 척하고 있어요. 아, 장정민. 아,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 뭐, 예, 코치에 대한 예우가 있네요. 아, 예의가 있네. 장정민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 볼까요? 예. 네. 아, 내려갑니다. 아하. 장정민 내려갑니다. 예, 예, 예. 예. 오래 있었다. 강칠구 나오랍니다. 강칠구, 예, 반 포기했어요. 지금. 예. 아니, 뭐, 뭐 이렇게 많이 들고 나왔어, 거추장스럽게. 예, 7등에서 21등까지 내려온 강칠구입니다. 아, 센 사람 너무 많다. 뭐야? 누구야? 감독님. 레전드 감독님. 어? 감독님. 오! 우와. 레전드다. 아니야? 아, 이분 왜 왔나요? 목차 했었다. 어쩌다 FC. 어쩌다 FC가 왔어요. 무일기 멤버. 어쩌다 FC 영철입니다. 영철 만 52세. 성종이 아빠. 만 52세. 영철 선수 뭐 굉장한 그런 개인기예요. 네네. 자, 센터리. 앞에 동화만 있었으면 비틀었는데. 영 교수님, 나 체조 수업 들었는데 대학생 때. 그렇습니다. 아, 이거 일기에 균형 감각은 또 최고죠, 이분이. 그렇죠. 31위 가고 싶은데 네. 너무 세. 31위는 너무 세요 지금. 너무 세. 예. 박지원, 박지원이 너무 세. 아, 나를 위해 자리를 좀 비켜달라. 아, 예. 당신 이 자리가 아니다. 아, 네, 맞아. 어, 예, 연륜으로 자리를 뺐습니다. 예. 아, 특이합니다. 예. 지금 뭐. 31위에 꿀 발라놓은 것도 아닌데. 예, 진짜. 지금 인기예요. 지금 온 사람 중에는 최고령입니다. 그렇습니다. 52세 영철. 아, 교수님 아닙니까? 여교수. 예. 자, 영철 씨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또 한 명 나옵니다. 또 한 명 나옵니다. 어쩌다 FC 또 나왔어요. 어쩌다 FC. 야, 메이저리거. 메이저리거 김명현입니다. 멋있다, 자세. 법규 형님. 메이저리거. 자, 야. 월드 시리즈의 사나이. 핵잠수함. 아, 그렇지, 핵잠수함. 예, 79년생 45세. 본 2K. 삼지를 잡기 위해 삼지.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 두 개 있는 사람이 유일하죠. 자, 김병찬. 네가 네이마르냐? 네. 아, 진짜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왜 하려고 하냐고. 아, 예. 자, 김병현. 자, 헛다리, 헛다리, 헛다리. 헛다리. 김병현 뭔가 보여줘야죠. 그렇죠, 보여줄 때가 됐죠. 아, 나왔어, 나왔어. 안 되는데 손으로 잡았어요. 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병현이거든요. 네. 아, 그 옷이 저거 아니에요? 메이저리그 옷. 애틀랜타 건데 저거는. 맞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아, 애틀랜타에도 있었나요? 아니요. 왜 옷을 입었잖아요. 아, 집에 유니폼이 하나밖에 없어요. 남은 게? 네. 아, 여전히 이상합니다. 예. 야, 김병현 선수는 어디에 앉을까요? 본인이 오늘 예상 건데 이 정도에 나는 피지컬이다. 예. 그 자리 찾아가면 됩니다. 예. 야, 너 이쪽으로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아, 영철이 지금 32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리 와. 영철이 32. 옆으로 와라. 그건 아니지. 당신 집으로 가라. 당신은 집으로 가라. 예, 예. 아, 그러면은 저쪽으로 앉을게요. 예. 자. 아, 성큼성큼. 올라갑니다. 24번 하겠습니다. 24번. 아, 24번. 야, 이 자리야. 넉넉하게. 아, 예. 넉넉하게 24번. 아. 자, 이제 이러면 두 명 남았고, 두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어쩌다 FC 선수들이 들어오고, 아! 지금 어쩌다 FC 선수들이 들어오고, 아! 오! 세다! 말씀드린 순간! 오, 아니, 피지컬 좋으시잖아. 오, 피지컬 봐. 오! 오, 허벅지 아직. 야구 들어옵니다. 아! 빠던, 빠던 홍성은, 빠던 홍성은. 제 용병 출신. 네. 아하. 프로야구 최초로 2,000 안타를 달성했던 전설의 홍성은입니다. 아, 피지컬 지금도 살아있죠? 네. 아, 몸 좋아요. 아, 비어있네요. 네, 비어있어요. 네. 어, 22번을 입고 오셨네. 어? 아, 22번 입고 오셨어. 일단 뭐, 어, 아, 22번이네. 22번. 아, 그 자리가 남아있었네요. 예. 일단은 은은하게 시작하네요, 오늘. 예. 오, 아직 한 명 남은 거야? 네, 한 명 남았어요. 와.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한 명 남았습니다. 입니다. 윙크보이. 그렇죠. 야, 이용대 배드민턴의 황제 이용대가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한 400km에서 거의 500km. 네. 시속 400? 네, 순간 스피드. 와. 와! 와! 피지컬을 끝내준다. 야, 이제 한 자리 남았거든요. 23미 자리가 남아 있는데 자, 과연 그 자리에 그냥 앉을지. 그렇죠. 네. 아, 나 오늘 탑10 여리고 왔는데. 오. 어, 탑10. 어, 동현이 형 10번인데. 가셔도 되는데, 탑10. 자, 위층 한번 노려볼 만 하고요. 탑10, 컴온. 탑10, 컴온. 탑10, 컴온. 네? 탑10, 컴온. 형, 여기 가요. 위로 올라가요. 어? 탑10, 컴온. 형, 여기 있을 그 자, 아, 서로 추천을 아니고. 해줍니다, 이 사람들. 왜요? 차라리 여기 래요. 차라리 여기 래요. 기다려봐. 여기 도전해야지. 기다려봐. 네, 윙크보이가. 이대훈 끝까지 끌려. 일단 기다려봐. 이대훈. 왜? 이대훈, 이대훈. 야, 일단 기다려. 어, 그냥 가네요. 아, 이대훈이 거부했고. 자, 23번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만은. 피곤하게 하지 말고 앉아. 아, 여긴 아니에요. 형님들 사이는 아니에요, 제가. 아, 급이 다르다. 아, 거긴 아니다. 네? 아, 그래도 한 계단 올라가 봐야죠. 아, 일단 올라갔어요. 아, 딱 보이네. 나 여기. 13위부터 나오자. 오, 아, 15위로. 이준이. 아, 그냥 나 오케이. 막내를 끌어내요. 15위 자리에 이용대. 네, 15위로. 15위 이용대. 자, 이준이. 아, 얼굴 빨, 얼굴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아, 에이. 에이, 왜 불편하게. 자.